해방 벌써 70년이 넘었는데, 뭐, 친일적폐가 안된 이후로 계속 어떤 그 정말 부도덕한, 부패한, 부패 덩어리, 이런 적폐들이 현재도 뻔뻔스럽게,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폐청산하는 우리를 오히려 적폐로 보는 정도로 또 적폐로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재수라는 그 장군은 스스로 자살을 했죠.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르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무슨 그 의로운 정의의 사도인 마냥 그 사람을 어떤 수사를 했던 이런 그 공권력이나 또 수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적폐라고는 적반하장의 짓을 벌리고 있습니다. 우리 단재 선생님의 어떤 기념사업위 대표로서는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보는데, 그냥 어떤 그 얘기로만 적폐청산하자, 적폐청산하자 계속 일부 사람들은 해왔죠, 수십 년 동안.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적폐청산에 좀더 다가설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을 할수 있는지,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지, 거기 구체적으로 좀, 단재 선생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런, 행동과, 말씀, 거기에 그 정신을 가지고 한번 우리, 젊은 이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먼저 이재수 전 보안사령관이었죠. 그분이 결국은 자기 조직을 그야말로 적폐 덩어리죠. 그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 얼마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못할 망정 그들에 대한 사찰을 하고 그들에 대한 그 약점을 캐내서 절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해서는 안될 만행을 저질렀던 그 자가 결국은 검찰에 기소돼서 그저 그 부하들은 그 자기가 시켰던 그 부하들은 전부 구속이 돼 있어요, 지금. 근데 그분은 또 이게 이제 사법 적폐의 하나의 본질인데 그 가장 책임자인 보안사령관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좀 진행하다가 검찰에서 계속 이게 좀 조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 압박감으로 자살을 했는데 마치 적폐 세력들은 그 자를 영웅화시키고 있습니다, 지금. 이런 세상에 백주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조국의 현실입니다. 자, 우선 저도 과거 보안사령부에서 저도 그 감시 대상이었었습니다. 아, 고문도 지금. 그건 예전에 말씀이었고. 근데 제가 이 보안사에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요. 우리나라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, 모든 분야가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다 장악하고 그 중에 한 부류가 지금 이재수 보안사령관인데 그 보안사의 그 뿌리가 어딥니까? 그 악질적인 김창룡 특무대가 그 보안사의 원뿌리입니다. 자, 우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김창룡 특무대장, 이 김창룡 특무대에 대한 성격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우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김창룡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또 내지는 특무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잘 많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. 우리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님께서 저에게 지금 질문 주시기를 이재수 전 보안사령관의 그 자살에 대해서 마치 적폐 세력들이 무슨 희생양이나 된 것처럼 영웅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자,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창룡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당시 특무대장으로 있었습니다. 김창룡이 자체가 직책이. 그런데 그 당시 특무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좌익 세력들,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 세력들을 때려잡는
때려잡는데 그런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그 그 특무대 구성원, 특무대장서부터 특무대 전 구성원들이 거의 99%가 친일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또 뿐만 아니라 특무대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체적으로 네. 김창룡, 특무대 김창룡과 네. 보안사령관 이재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 좀 쭉 예, 이렇게 예, 알아듣기 쉽게 예, 예.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. 그 당시 김창룡이가 안두희를 사주를 해서 예, 사주를 해서 김구 선생 암살하는데 지령을 내립니다.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북청년단이 저질렀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서북 그 김구 선생님을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안두희가 저격인데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느냐? 바로 오늘날 보안사의 뿌리인 김창룡 특무대에서 지시를 했다. 이 말씀을 드린 거 그 이후로 특무대는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 그 보안사령관으로다가 하는 거 전두환이가 거기 다 이 회 아유 뿌리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특무대가 하는 짓이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거의 다 빨갱이 몰아왔고 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에는 거의 다 친일파들이 내각을 구성했었어요. 거의 90% 이상이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들로서는 그 이승만이가 독립운동가들이 눈에 가시죠. 그 대표적인 인물도 그 노덕수리 같은 사람들 아주 유명합니다. 그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데 대부분이 다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인 그 역할이 바로 김창룡 특무대에서 했던 것이고 또 거기서 사주를 봐서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안두희라 말입니다. 그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황교안은 박근혜 그 국정농단 공범이죠. 박근혜가 국정농단 저지를 때 그 같이 국무총리 하면서 같이 그 공범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지금 뭐 대선 주자 1위인데 저희 그 응징 언론 서울에서에 대해서 황교안 씨를 보면 그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으로 줬던 상황은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재수 적폐청산 뭐 희생양이다 뭐 억울하다 훌륭한 군인이다 훌륭한 군인이 명령을 잘 따르는 것만이 훌륭한 군인은 아니잖아요. 옳고 그름을 가려서 명령을 실행해야 훌륭한 군인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김창룡과 같은 맥을 잇는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 자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적인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두 단계는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두 단계를 마저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. 뭐냐면 김창룡 특무대장으로 이어져 갖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때 보안사가 되고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 있었고 그 전두환이가 광주 항쟁을 이게 다 친일 세력들에 대한 그 잔존 세력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광주 항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보안사령관들이 전두환이를 통해서 12.12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아주 이름이 좀 이제 보안사령관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기무사령부로다가 이름을 바꿔갖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또 기무사도 이제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? 네, 해체고. 그는 아주 그러면은 자, 그 이재수라는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 또 내지 이재수가 보안사령관이 있으면서 왜 검찰에 기소가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갖다가 또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는 박근혜 그때 당시 지방선거 때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는 어쨌든 이걸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공작을 하고 감시를 하고 아니 보안사령관이라는 거는 보안사가 뭐냐면 군 내부에 있는 첩보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이 그건데 어떻게 민간인을 갖다가 감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됐던 것이고 자기는 그 죄값에 대해서
감당이 안 되니까는 결국은 자살한 것인데, 아, 죽을 만하니까 죽었죠.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까? 근데 그걸 마치 적폐 세력들은 용시하고 말이지. 그러니까 그 적폐 세력들의 그 적폐의 본질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황교안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, 황교안이가 어떤 사람입니까? 그게? 예? 법무부 장관 때에서부터 할까? 온갖 박근혜 정권에서 온갖 법무부 장관에서도 그 적폐는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 뿐만 아니라 양승태 사법 모든 것이 제대로 첫 단추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친일 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, 경제, 문화, 법 쪽에 분 전체 다가, 대한민국 전체 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갖고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벌어져갖고 우리 백성들 착해요. 그래서 이게 나라냐? 구호가 1700만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게 결국 들고 일어난 이유가. 하여튼, 예. 이제 이재수 그분, 빈소에. 네네.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들고 찾아갔는데, 그 사람들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 이재수를 그렇게 시킨 게 정치인들이잖아요. 결국은 정치인들 이득을 보게, 선거 같은 건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는 거지 선거가, 그렇죠, 잘 되든 못 되든, 네, 군인은 상관없는데, 네, 지네들이 이득 보려고 그런 거 세월호도 사찰시키고, 나도 우리도 2008년도에 그 기무사들 명동 막 와가지고 우리 촛불 그 시민들 사찰하고 감시하고 하는 거 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문제도 발생했는데, 그렇게 했는데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시켜서 죽은 사람인데 무슨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 마냥 와서 무슨 정의를 지키는 자들인 것 마냥 비리 덩어리들이, 적폐 덩어리들이 거기 와서 뻔뻔하게 뭐 홍준표, 김진태 등등, 이것들은 어떻게, 나는 그 여기서 뭐 주제는 아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그 대통령을 배출해서 둘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부끄러운 줄 모르냐,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.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하고 있는 응징 취재뿐이 약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 우리 이건홍 대표님께서는 이재수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터무니없는 그런 그 추도 분위기, 이거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? 예. 우선 그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죠. 참. 적반하장도 유분수지. 자, 보안사령관, 보안사,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민간인을 사찰하게 만들어갖고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섞어 제재해도 모자를 파네. 그렇게 권력의 종노릇을 하고 쇠빠뜨 노릇을 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갖고 자그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력들이 이제 와서 거기에 희생이 당했고,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고 어떤 면에 대해서 속죄하는 겁니다, 일종의. 예? 아, 그 사람도 아무리 보안사라고 하고 명령 체계에 의해서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보안사령관이기에 앞서 한 인간의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장으로서 그 사람도 우리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. 우리 인간에게. 우리 민족이 착해요. 어쨌든. 그래서 일말에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갖고 자살했는데, 그렇게 사지 몰아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. 바로 거기에 조문을 가는 그 세력들이. 아니, 조문도 네, 숨어서 가는 게 아니고. 아, 대놓고 가가지고 무슨 그 애국 지사 돌아가시는데 온거 마냥 그 떳떳하고 당당하게. 영시하고 그래.